앞서 효를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효문화 벚꽃 대축제를 경기도민과 함께 개최합니다. 효문화 벚꽃 대축제 사회를 맡게 된 당신은 나의 행복 시인 가수 김광선입니다. 살만합니다. 여수왕의 가수 이세진입니다. 큰 행사의 사회를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효문화 벚꽃 대축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시거나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뇌입인 모두 일어서서 단상 우측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일절만 반주에 맞춰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효문화 벚꽃 대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네 기분을 효문화 실천 국제연합회장 정인성님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인데 오늘은 엄마이 소중하고 좋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효문화의 진실을 드리는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좀. 소리는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길여야지. 포괄하는 거가 중요한 의미입니다. 먼저 인사를 거듭 올리겠습니다. 공전에 장안구 김승원 국회의원께서 방문하시고 여러분들이 심하게 반가워서 그러면서 반가워하셨습니다. 우선 어느 해에 성문 공문이신 유영근 어른님을 성문 공문을 거듭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10대, 11대 국회의원을 임하시고 한 20년 전에 저와 둘이서 이 포문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더 보면 저기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하세요. 자, 유영근 고문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은 효의 도시입니다. 정조대왕이 이 수원을 효의 도시로 창조를 하셨고 지금 수원성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수원성을 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히 이 수원성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수원성이 축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많이 훼손되고 또 무너지고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국회에 있을 때 문화관광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원성을 다시 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효문화운동을 매년 실천옮기시고 계시는 우리 정 회장님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뜻 있는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한창석 회장님은 수원 시내 통닭거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영성통닭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고모님이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이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 회장님께서 20여 년 전부터 효에 관계되는 것, 또 특히 수원은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계십니다. 아마도 올해는 더 큰 이 효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또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인석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의원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노구에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위원장님들이 많으신데 시간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오늘 위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복균 상임위원장이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효문화
국제연합 상임위원회 위원장 유복균입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이 우리 옆에 계시는 정인석 회장님을 모시고 효원의 대시 수원 화성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아서 사회 심리학적 행동 유전, 언어 유전의 학문적 바탕 위에 어르신이 모범적으로 먼저 인사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행동을 보고 배우게, 또 그리하여 그 자라나는 세대들이 인성 교육과 또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 저희가 어르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효문화 실천 위원님들이 다 나오세요. 여기 다 오세요. 효문화 실천이 오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봉사를 다 하고 인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초석이 되고, 인사하기 운동은 안녕하십니까 다섯 글자입니다. 또 이 다섯 글자를 생활화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의 동참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 상임위원 봉사하시는 상임위원 여러분을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밖에 또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시겠습니다만은 김동인 회장과 양미선 회장, 기타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출연 가수진, 또 단체들, 이런 분들이 오늘 시간을 내서 특별히 오셨습니다. 아, 이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잘해드려야 될 텐데, 오늘 날씨도 뜨겁고 이게 좀 성의가 부족하더라도 특별히 좀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오늘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회를 보시는 가수, MC 김강선, 이세진, 인왕산, 이분들에게도 박수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음향을 특별히 지원해 주신 다오 뮤직 윤호철 감독에게도 우렁찬 박수를 부탁합니다. 자, 영문화 실천 국제연합회 정인석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인사 말씀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팜플렛에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낭독한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효의 도시 수원과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행복시대를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하며, 시민의 의지를 모아 본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본인이 걸어온 평화통일운동 50년, 효문화운동 20년을 바탕으로 오늘의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기대하는 효원의 도시 수원은 아직도 요원하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정신적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바라는 효원의 도시 수원이 변한다면 경기도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저만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연합에 거는 희망이 있다면 수원 특례시와 경기도 행정기관에 효문화를 위한 민관협력정책국을 신설하여 효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의 행사가 시민과 함께 더욱 빛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다가오는
평화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에 진정한 행복이 오길 기대하며 모든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인석 회장님의 네비드 소개와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비님들과 우리 참석하신 가수분들 모두 사진 촬영을 한 후에 바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우리 봉사단원 또 출연진님들 모두 단상으로 빨리 올라와 주세요.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효우 문화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효우 문화 실천 국제연합회입니다. 그래서 효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원에서는 정조의 고장으로 정조 대왕께서 효우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 고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4년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효우문화 벚꽃 대축제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념 촬영 하실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사랑합니다.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파이팅.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